오늘 이제 집 청소를 다 끝내고 운동을 하러 지금 일단 저는 어우 머리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집이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엉망진창인데 이제 잘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사실 되게 정신이 없었고 정리하면서 사실 앨범 준비도 정기 앨범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자주 생겨서 좀 여러모로 넘어져. 이 각도도 괜찮은데? 여러모로 좀 되게 바쁜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 목표가 정리하고 이제 좀 준비하는 시기가 될것 같아서 이번 년에 또 딱히 뭐 앨범이 나오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고 계속 이제 뭐 찍어 놓고 곡 작업 같이 해 놓고 녹음 계속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뭐 내년 이제 정기 앨범을 낼그 목표 하나만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새 인스타도 잘안 올리고 솔직히 좀 여러 가지로 처리할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도 왔다 갔다 했고 일하러 뭐 미국도 왔다 갔다 했고 보컬 레슨이랑 춤 그런 거더 배우러 뭐 일도 좀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올릴 시간이 없었고 너무 정신없이 정말 눈 뜨면 어디고 눈 뜨면 어디고 이런 스케줄을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2023년을 그렇게 좀 정리와 이제 정리와 준비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지금은 좀 마음이 확실히 편하고 덜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이 딱 해야 되게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기점으로 좀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번 앨범 제가 싱글을 굉장히 많이 냈고 뭐 EP를 낸 적은 있지만 정규 앨범은 제가 이제 2019년에 음악 그 앨범 내면서 정규 앨범을 낸 거는 제가 거의 3, 4년 만에 처음이어가지고 올해가 이제 4년째인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 팬이랑 리스너분들한테 들려주면 좋을까?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아직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제가 느꼈던 거를 퍼스널한 그런 리플렉션이나 그런 feelings? 그런 거를 좀 publicly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야 돼서 이제 그 점이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내 진심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뚜렷한 한 목표는 이제 그거죠. 이제 for the young generation 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까이 왔지? 그래서 좀 저희 이제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곡들을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되게 아픈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 메시지 있는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들었을 때, 막, 내가 짱이야, 내가 잘 나가,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자신감 있는 메시지 너무 좋지만, 좀 그거를
좀더 위로하고, 좀더 퍼스널한 감정을 끌어내면서 정말 가깝게 내가 그들과 소통하고, 그 노래로 정말 위로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많이, 그런 곡들을 많이, 자꾸 카메라가 떨어져요. 이거를 또 뮤직비디오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서 잘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런 식의 고민들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메모에다 이제 적어서 이런 식의 이런 풍의 뭐 뮤직비디오 또는 뭐 이런 식의 뭐 효과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를 계속 메모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제 목표를 2024년으로 잡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저도 솔직히 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작년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정말 내가 돌아갈 길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겁이 없는 편인데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아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일단 내가 뭐라도 하기로 했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이런 원래 마인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무조건 고. 근데 이제 너무 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앨범 작업 이외에도 솔직히 개개인들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병행하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번아웃이 굉장히 심하게 왔고 이제 원래 우울증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가 이제 작년 말에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사람이 쉬어야 되는구나. 이제 계속 일만 할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렇게 인생을 막 길게 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잘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건강을 많이 희생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을 열심히 끝내야 되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일은 뛰어야 되니까, 오늘은 걸었어. 오늘을 걸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좀 살아왔어가지고, 너무 내 자신을 너무 학대하면서 살지 말자. 좀,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근데 좀 중요하지 않게. 사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슨 하루에 12가지 일을 다 처리해야 돼, 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한 3, 40% 회복이 된 상태고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구나. 모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항상 불안한 존재인데 내가 이거를 뭐 완수하고 빨리 성공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행복한 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잠깐이니까 그 행복이 근데 과정 자체를 즐기자 정말 즐기고 결과는 따라오게 만들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고, 더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그냥 감사하게 살자.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과거를 회상하려고 하지도 말자. 약간 그런 식의 마인드셋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 내일은 없어 하면서 무조건 저를 불도저처럼 끌고 갔다면, 지금은 좀, 제 상태도 좀 봐가면서 좀 풍경도 좀 즐기면서 그래도 나 열심히 할 사람인 거 내가 아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좀 가끔 돌봐주자 그런 생각을 많이
많이 했고 많이 배웠죠. 사실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이번에 또 내가 뭔가 배울라나 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없는 건 얻는 건 없어서 뭐 혼자 울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다들 그래도 아,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잘 견뎌왔습니다. 이번 년에 또 어떤 뭐 좋은 일 또 힘든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지만 또 힘든 사이에 또 제가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좋지만 그 좋음이 너무 잠깐이어서 되게 허무한 경우도 많으니까 그 중간을 잘 찾아가면서 살라고 노력해요. 다 같이 화이팅! 그런 스몰 턱이었고요 오늘 그런 업데이트 자그마한 업데이트였습니다. 헬스장에서 봬요.